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도그워치에도 커뮤니티 공간이 생겼습니다. 언제쯤 생기나 기다렸는데 기쁘네요. 처음 올린 소식은 제가 원래 편성된 리뷰를 준비하던 중에 배터리가 나갔습니다. 이베이에서 주문해서 받은 시계인데 상당히 당황스럽네요. 또 하나의 국내 최초였는데 배터리가 교체되는 대로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뭐 아쉬운 마음에 그냥 한번 퀴즈를 던져봤는데 역시 시계인 여러분들은 바로 맞추시네요. 인정. 나름대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시계, 정답은 비사의 C모델입니다. 펑크 대체용 긴급 편성 오늘 리뷰 시계는 경쟁 상대가 워낙 잘나가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은근히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막상 구매는 잘 안하게 되는 그런 시계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길에 제가 아주 살짝 거들어주는 정도의 리뷰입니다. 제발 오해는 마시고요. 요즘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자막으로 리뷰를 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도그워치를 볼 정도면 뭐 엄청난 극소수의 시계인이겠죠. 아무튼 저 아니면 한국말 리뷰가 없을 것 같은 시계, 비주류 시계 전문 도그워치가 이번에도 리뷰하겠습니다. 쓸만한 저가 입문용 오토매틱 시계 오리엔트의 트리스타입니다. 오리엔트의 지루하고 재미없는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현재까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오리엔트 스타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펑크나는 리뷰 대체용이기 때문에 그냥 빨리 끝낼 생각입니다. 오리엔트 트리스타 시계는 1970년대부터 만들어온 장수 모델 중 하나입니다. 당시 세이코를 중심으로 시작된 쿼츠 혁명의 시대적 상황에서도 이미 과거 20년간 만들던 독자 기계식 무브먼트의 기술을 버리지 않았고요. 본인들이 잘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전략으로 자신들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며 쿼츠 파동 트렌드에 굴복하지 않은 점은 시계인으로서는 리스펙트, 결과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인하우스 무브먼트 시계라는 아이덴티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트리스타의 로고, 세 개의 별은 품질, 디자인, 가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물론 기계식은 쿼츠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트리스타 무브먼트는 구조가 매우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거의 필요하지 않은 저비용의 시계이기 때문에 개발도상국 시계 시장에서의 매출이 상당히 높았다고 합니다. 뭐 나름대로의 50년의 역사가 있는 저의 트리스타 시계는 이겁니다. 짠! 모델 코드는 FAB0000LW9 숫자 인덱스의 가죽밴드 모델입니다. 케이스 크기는 37mm에 러그트러그가 43mm로 작기 때문에 손목이 특별히 굵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남녀 모두 잘 맞는 적당한 크기입니다. 간혹 37mm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사실은 요즘 시계 트렌드로 케이스 크기가 커진 부분도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린 롤렉스 중에 물론 서브마리노도 있지만 36mm 오이스터 퍼페추럴도 있단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크기입니다. 케이스 전체적으로 브러싱 처리하면서도 베젤이나 이 측면 테두리부 폴리싱 처리가 되어 너무 심심해 보이진 않습니다. 두께는 11mm로 두껍진 않지만 역시 개인적으로는 살짝만 더 얇았으면 조금 더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스크류 방식 케이스 백이 살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은 소소한 단점 같고요. 무브먼트는 상당히 오래되었지만 내구성이 좋고 안정적인 오리엔트 칼리버 469 21개의 보석을 사용한 보급형 대표 기계식 무브먼트입니다. 이렇게 용두를 한 칸 뽑으면 날짜와 요일 모두를 조정할 수 있는 데이데이트 기능이며 끝까지 뽑으시면 이렇게 시간 설정입니다. 용두가 5mm 직경이라 남성분들은 잡기가 쉽지가 않지만 수동 감기 기능이 없어서 평소 손으로 돌릴 일은 없습니다. 시간 설정 시에도 해킹도 되지 않지만 이건 마치 수동 감기와 해킹을 얻기 위한 추가 비용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느낌이라 리스펙트. 그 이유는 트리스타의 최대 경쟁 모델은 세이코의 가장 저렴한 오토매틱 SNK 라인 같습니다. 국내 해외 모두 엄청난 셀링 모델이죠. 가격대는 거의 비슷한데 아마존이나 이베이, 조마샵 기준으로는 아주 살짝 트리스타가 2만원 정도 저렴한 분위기입니다. 120만원과 122만원은 별 차이 없지만 12만원과 10만원은 상당한 차이죠. 어디까지나 개인 취향 차이인데 저는 SNK보다 트리스타를 선호합니다. 확실히 더 레트로하면서 뭐 좀 비주류스럽지만 흔하지 않는 점이 좋습니다. 뭔가 2020년에 구매를 해도 90년대의 시계를 얻는 그런 기분이거든요.
다이얼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숫자 인덱스도 글씨체가 살짝 촌스러운 부분과 역시 촌스러운 옐로우 골드 핸즈가 저는 트위스타만 구현할 수 있는 특유의 레트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단의 이 과한 오리엔트 로고와 하단의 선명한 금장별 색에 데이데이트 창에 일관된 금장 처리가 포인트입니다. 이런 촌스러움이 매력있다 라는 제 의견이 공감이 안 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취향은 서로 다르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너그러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야광은 워낙 작은 부위에 도료가 제한적으로 발라져 있어서 귀엽긴 한데 지속시간은 짧은 편입니다. 트리스타 시계들이 대부분 메탈 브레이슬렛 모델들이 많은데 저는 원래 가죽 스트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저는 이 모델을 구입하였습니다. 가짜 가죽은 아니지만 확실히 고급스러운 느낌은 절대 아니고요. 한 가지 재밌는 부분은 유광 처리를 한 이 표면이 역시 촌스러운데 일부러 전체적인 레트로 그 톤을 유지한 것 같아 보이네요. 총평입니다. 시계가 비싸 보이지 않은 것과 품질이 낮은 것은 다릅니다. 트리스타는 각각의 요소들에서 원가 절감이 분명 보이지만 이 시계 컨셉은 명확하죠. 10만원짜리 인하우스 오토매틱인데 그렇다고 제작 품질이 세이코에 비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비슷합니다. 차이가 있다고 느끼신다면 그 또한 주관적인 느낌이 아닐까요? 솔직히 리뷰를 하다보면 20만원대인데 마감이 훌륭하다, 50만원대 치고는 마감이 좋은 편이다, 마이크로 브랜드인데 마감이 좋다, 이런 평들을 하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20개 정도 리뷰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냥 웬만하면 마감은 괜찮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어떤 의도는 없는데 뭔가 마감 품질 차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드리는 솔직한 의견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차라리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좋다는 기준은 그저 개인의 의견일 뿐입니다. 암튼 저의 개인 의견은 어차피 스위스 브랜드 미들레인지 이상으로 가야 그 실제적인 차이가 눈과 피부로 느껴집니다. 분명한 마감 차이가 있고요. 사실상 그 밑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서 거기입니다. 요즘은 예전에 비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차피 대부분은 중국을 거치거나 오거나 하기 때문에 브랜드만 다르지 마감은 비슷합니다. 그 와중에 이 평균적인 마감 품질도 안 되는 시계들은 특히 저는 측면에서 보면 미네랄 글래스가 이 베젤 위로 아주 살짝, 정말 아주 살짝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오차가 없습니다.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레트로 하면서 촌스러운 컨셉이지만 나름대로의 아이덴티티가 있는 시계라고 생각하고요. 자신의 취향에 따라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저렴한 가격이 항상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